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6.25 70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회에 정말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말 우리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정말 탈북자로서 또 북한 사람으로서 정말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저는 2007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정말 그때만 해도 탈북자들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했던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정말 그 이렇게 회사에서도 또 식당에서도 고용주들이 탈북자들을 받는 것을 좀 꺼려했던 시기였습니다. 참 정착하기도 힘들었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또 같은 민족인 이 대한민국에 정말 정착하기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일 좀 당황했던 것은 대한민국에 첫 입국을 해서 산에 나무가 많았던 거였어요. 북한은 이제 장작으로 불을 때기 때문에 산에 나무가 별로 없죠. 심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 오니까 산에 너무 나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밥을 어떻게 해먹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이제 전기와 가스로 밥을 또 해결을 하더라고요. 또 놀란 것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이라고 해서 또 이해를 못했습니다. 곰탕이라고 해서 곰을 잡아서 이렇게 한 줄로 알았거든요. 제일 놀랐던 부분은 젊은 청년들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거였어요. 북한에서는 너무 일을 많이 하고 바지를 하나만 입고 다니고 뭐 작업복 바지 또 외출 바지 따로 있기 때문에 작업복 바지가 많이 이제 찢어지고 구멍 나고 이러면 꼬매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 찢어졌는데도 꼬매지 않고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남한에 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 있을 때 남한의 드라마를 보고 남한의 TV를 봤을 때 너무나 이제 잘 살고 정말 북한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또 중국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사는 나라인데 내가 잘못 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옷가게에 가봤는데 찢어진 청바지가 안 찢어진 것보다 더 비싼 거예요. 예. 그래서 가격을 물어보고 제가 일단은 사 입었어요. 여름에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예. 저는 98년도에 첫 탈북을 하고 세 번 강제북송 당하고 네 번 탈북하고 또 감옥에도 갔다 오고 이렇게 가진 고생 끝에 2007년도에야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저의 나이는 29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첫 탈북을 할 때는 20살이었어요. 근데 이때에 20대는 저한테 없었습니다. 제가 탈북하게 된 계기는요. 저희 아버지는 조선족이었어요. 그리고 63년도에 16살 되던 저희 아버지가 북한에서는 그 무료 의무 교육 제도라는 그 사실을 버스 안에서 듣고 바로 탈중을 합니다. 문화대혁명 시작되기 전에 이제 탈중을 해서 북한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바로 이제 두만강까지 가서 거기에서 탈중을 하게 돼요. 북한에 가보니까 중국과 완전 다른 시스템이었어요. 자유는 없고요.
우상화를 계속 해야 되겠고 그런 체계에서 이제 살면서 아버지는 음악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지휘자로 성장을 하셨고 바이올리스트로 계셨습니다. 북한에는 자유가 없는 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동의 자유마저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전라도 광주에서 지금 서울로 왔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전라도 광주입니다. 근데 뭐 저한테 뭐 증명서를 이제 검열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하지만 북한은 이렇게 이동의 자유가 있는 남한과 달리 증명서가 있어야만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진에서 평양은 갈 수가 없어요. 평양은 또 특수한 증명서가 또 따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동의 자유가 없는데 북한과 중국은 우호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선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중국의 친척 방문을 갈 수가 있었어요. 계속 다니다가 97년도 12월 달에 저희 아버지가 또 중국에 가서 쌀도 가져올 겸 또 입던 옷들을 가져와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갔습니다. 갔다가 아버지는 돌아오셔서 저희 가족들을 앉혀놓고 대한민국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놀랐죠. 왜 가시자고 하지?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중국에서 KBS 라디오 방송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 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다 거짓이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고 온 가족과 함께 이제 남한으로 가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가족과 이동을 하면 안 될까 봐 아버지는 두만강 상류 쪽으로 저와 엄마와 여동생과 남동생은 두만강 상류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건너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을 건너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두만강 주변에는 북한 쪽에는 군인들이 지켜요. 그 군인들을 국경 경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만강 지역에 있는 인근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중국으로 가서 잠깐 이제 친척이 주는 돈을 가지고 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군인을 좀 섭외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는데요. 한 3일간 저희들이 묵었어요. 근데 새벽마다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나지 하고 새벽 4시에 제가 이렇게 미닫이 문을 열고 봤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 저는 북한의 지하교인들을 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리고 이제 강을 건넜는데요. 군인에게 빵 10개와 돼지고기 1kg, 술 한 병을 이렇게 내물러 주고 강을 건넜어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제 북한에서는 350만 명이 굶어 죽을 때였어요. 아사한 인원만 350만 명이었어요. 전쟁도 아니고 자연재해도 아니었는데 350만 명이 그냥 굶어만 죽었습니다. 그랬던 터라 군인들도 배가 고파서 야위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 그 빵 10개와 돼지고기 1kg는 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을 건너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가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강을 건너서 약속한 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가셨냐고 집주인 보고 물어보니까 그 탈북자들이 이렇게 넘어오면 탈북자들을 받아주잖아요. 그 집에서 이런 집을 이제 벌금 5천 원을 한 거예요. 중국 돈 5천 원이면 그때 98년도 당시에는 큰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는 농촌집이라서 그런 금액이 없는 거예요. 벌금 할 돈이. 그래서 아버지를 먼저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98년도 2월 달에 그렇게 아버지와 헤어졌는데 지금까지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중국에서 오신 분들 또 브로커들한테 아버지의 이름과 또 생년월일과 또 아버지가 또 알만한 우리 가족사를 이렇게 이야기해서 좀 알아봐달라고 해도 지금 한 23년이 됐는데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희 가족과 저희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가족은 바로 북송이 됐습니다. 그것이 첫 북송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너무나 많은 탈북자들이 탈북을 하다 보니까 북송된 인원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보위부, 여기로 말하면 국정원에 해당되는 북한 이제 그런 보위부에서 이제 조사를, 북송이 되면 보위부에서 조사를 진행을 하는데, 앞마당까지 그 북송된 탈북자들이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이제 그 아이가 있는 학생들 있는 집에서는 그냥 그 거주지로 돌려보냈어요. 도착을 하니까 뭐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북송 이제 탈북을 하다가 북송됐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사로서 이 자리에 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 말을 경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송이 됐을 때 그 학생들은 학교에, 엄마는 여성 조직에, 저는 청년 조직으로 가서 이렇게 제일 앞에 이렇게 서서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앞에 서 있는 저희 가족에게 이렇게 그 사상투쟁회를 하는 거예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이렇게 서서 머리를 수그리고 한 명씩 일어나서 정말 욕이란 욕은 다 갖다 쓰면서 이렇게 사상투쟁회를 하는데 정말 어려워요. 정말 이게 힘들고 정말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고요.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각 조직에서 이제 받고 저녁에 들어왔는데 녹초가 됐어요. 다들 정말 창피하고 바깥에 나가면 그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돌 던질 것만 같고, 이런 상황을 한 한두 달 동안 하다가 엄마는 여동생과 함께 이제 중국으로 쌀 가지러 가게 됩니다. 그랬다가 며칠 있다가 돌아오셨는데 이제 배낭에,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 TV랑 보면 북한 사람들 배낭을 항상 짊어지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이제 배낭에 흰 쌀을 가득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배낭을 열어 제끼면서 이렇게 그 배낭 안에 손을 집어넣고 쑥 꺼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꺼냈는데 보니까 요만한 수첩이었어요. 뭐지? 하고 보니까 뭐냐면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분들과 달리 북한에서 성경책을 접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이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낸 성경책이었더라고요. 예,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짊어지고 와서 이렇게 그 중국과 북한 그 국경에 있는, 예, 저희 둘째 딸이 전화가 왔습니다. 예, 이렇게 국경에 있는 조선족 교회에 이렇게 성경책과 또 쌀과 사탕 과자와 그리고 술과 담배를 갖다 놨어요. 그런데 다 이해되는데 술과 담배를 왜 갖다 놨을까요? 예, 북한 쪽에는 이렇게 몇 메다에, 몇백 메다에 하나씩 이제 그 검은소가 있어요. 그 중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나 해서 물건들을 가져오나 해서 그 검문소에서 군인들이 짐을 수색을 합니다. 수색을 해서 이렇게 그 좀 약간 걸릴만한 것이 있으면 그냥 이 성경책이 무사히 집으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뇌물의 한 이제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그렇게 뇌물 고이고 이렇게 무사히 집으로 쌀과 성경책이 안전하게 도착을 해서 갖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여동생은 또 가셨어요. 또 이제 쌀 가지러 이렇게 가셨다가 다시는 안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10살 된 남동생이 있었죠. 그러다가 동네 아저씨가 여러분 이제 북한 TV에서 요만한 이제 살이 포동포동 진 그 남자아이가 대홍단 감자 노래를 부르는 거 보셨어요? 예, 보셨을 거예요. 그 대홍단이라는 곳에 감자도 잘 되지만 거기 그 산에는 이제 고사리도 많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고사리 뜯으러 동네 아저씨가 그 대홍단이라는 곳에 가서
고사리를 한 달 동안만 뜯으면 중국 돈 만 원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뒷집에 언니랑 고사리 뜯을 준비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남동생에게는 한 3kg, 옥수수 3kg를 그냥 놓고 누나 갔다 올 때까지만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고 떠났죠. 근데 도착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예, 여러분 지금 짐작하고 계시는 것처럼 중국이었어요. 저는 인신매매 당했던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몇 달 후 그 다음 해에 4월 달에 또 북송이 됩니다. 북송이 돼서 이제 저는 그때 21살이었겠죠. 그런데 저를 빼놓은 또 몇몇을 빼놓은 탈북 여성들은 인신매매 됐다가 이제 북송 당하기 때문에 이제 다 임신된 상태로 북송이 돼요. 그런데 임신된 상태로 북송이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째요? 혼혈을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혼혈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임신된 아이들을 다 낙태를 시킵니다. 강제 낙태하는데요. 낙태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처음에는 먼저는 이제 임산부들을 다 모아놓고 건설 현장에 내보냅니다. 건설 현장에 내보내서 무거운 건설 자재를 등에다 지고 뛰게 해요.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무조건 낙태가 되겠죠. 두 번째는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할 때는 건설 현장에 못 나가니까 머리를 손에다가 이렇게 손에다 머리에 손을 이렇게 얹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100번 시킵니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는 또 낙태가 되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좀 큰 아이들은 낙태가 잘 안 될 때는 그냥 이 아이가 있는 머리 쪽에 그 엄마의 배에다가 주사를 넣습니다. 강제로. 그러면 그냥 낙태가 되겠죠. 네 번째는 뭐냐면 그냥 책상에 임산부를 눕혀놓고 마취 없이 강제 낙태 수술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어린 나이에도 청진도 집결소에서 낙태당하는 이런 그 숨이 멈춘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소래, 자그마한 다야라고 하죠. 북한은 소래라고 하는데 그 다야에다가 정말 그 낙태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성한 사람들은 그 다야에 그 숨이 멈춘 그 피덩이 아이들을 이렇게 담아서 내가요. 근데 이 현실이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현실 속에 있으면 피 냄새와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진동하는 것을 느껴집니다. 정말 힘들고 이 현실이 너무나 이제 외면하고 싶고 이것이 꿈인 것 같고 현실이 아닌 것 같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벽에 기대서 울고 있는데 너무 이 현실이 답답해서 제가 또 어렸을 때부터 감성적이었어요. 작가가 꿈이었어요. 그 이 현실들을 그냥 막 지금 현재 막 그 책에다가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못하고 그냥 눈으로 찍어두고 머리에 저장을 하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현실 앞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근데 그 호실마다 호실장이 있는데요. 그 호실장 언니가 저를 와서 안아주더라고요. 안아주면서 저의 귓속 귀에다 대고 귓속말로 많이 힘들지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도 우리는 남조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남조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저는 처음에 이 말이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어요. 왜? 남조선은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니까. 북한은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데 남조선은 너무나 우리를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를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싫었어. 하나님은 남조선에만 계시잖아. 우리를 버렸잖아. 우리는 도대체 뭐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되는데? 왜? 우린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하는 말이, 나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죽는 순간까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북한과 남한은 기도에 벌써 기도 제목이 달랐어요. 여기서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가족의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잘 되고 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로 가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만 북한의 지하교인들의 기도 제목은 달랐어요. 그런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단 한 번만이라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단 한 번만이라도 소리 높여 찬양을 한 번만이라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단 한 번만이라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게 해달라고 단 한 번만이라도 지퍼 달린 성경책을 갖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거주지가 있는 제 거주지에 있는 그곳으로 가서 여기를 말하면 구치소죠. 그 구치소에 갔더니 엄마가 잡혀와 있는 거예요. 북송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그런 여기와 같은 구치소에서 만났습니다. 북한에서 구류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안 왔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그때 여동생이 16살이었는데 여동생과 같이 또 배낭에 이제 성경책을 넣은 쌀배낭을 메고 오는데 풀숲에서 인신매매꾼들이 나타나서 엄마와 여동생을 각기 갈라놓고 각기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은 16살 때 팔려갔습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팔려가고 그래서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16살 된 어린 딸이 잡혀가는데 어린 딸이 팔려가는데 엄마라고 부르짖고 나 엄마랑 헤어지지 않겠다고 부르짖는 그 어린 16살 딸이 그렇게 팔려가는데 엄마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이제 증산 11호라는 교화소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신체 검사에서 엄마는 이제 골수염 때문에 입소를 못하고 또 거기서 헤어져서 저만 이제 그 감옥에 남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갔더니 이거는 뭐 더한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99년도 7월 달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을 그 동영상을 보셨나요? 거길 보면 정말 뼈가 어른인데도 그냥요 제 팔뚝의 절반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눈이 우묵 들어가고. 그런데 그 교화소로 가니까 사람들이 다 그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배고프니까 밥을 요만큼 뭐 밥도 아니에요. 옥수수 껍질처럼 그런 것을 주는데요. 배가 고프니까 제가 유엔에서도 연설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메뚜기를 잡아먹고 개구리를 잡아먹고 쥐를 껍질을 발라서 먹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서면요 우리 일반적으로 차렷 자세를 했을 때 엉덩이와 엉덩이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차렷 자세를 했을 때 엉덩이와 엉덩이가 안 붙어 있고요 항문이가 다 보입니다. 주먹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그런 영양실조에서도 일을 하는 겁니다. 저도 메뚜기를 살아있는 메뚜기를 벼 이렇게 그 가을할 때 그냥 날개와 다리만 떼고 그냥 먹었어요. 그 먹은 것만 해도 한 몇 마디 됩니다. 그리고 벼를 이렇게 그냥 벼가을하면서 벼를 그냥 훑어서 그냥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냥 먹었어요. 벼 껍질채로.
그랬더니 설사하고 배가 아프고 제가 한국에 와서도 위천공이라는 이런 그런 진단까지 받고 입원까지 했었는데요. 그거를 먹다가 선생님한테 들켜서, 원래는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선생님한테 들켜서 이만한 이제 5cm짜리 그 강목 있잖아요. 강목으로 머리를 맞았습니다. 머리를 그냥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눈을 떠보니까 호실인 거예요. 방인 거예요. 그 입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선생이라는 사람이 그 벼를 먹었다고 제 위에 올라타가지고 손으로 입을 찢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강목으로 머리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간질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국 와서 이제 다리미로 다림질하는데요. 그냥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다리미의 다리를 한 30분 동안 대고 있었어요. 3도 화상 입어서 그냥 이제 병원에, 순천향대 병원에 가서 수술도,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요. 북한에 이렇게, 북한의 감옥은 이렇게 잔인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북한의 감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밤이 다 가도 이야기를 못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2월 16일 김정일 생일에 사면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북송이 됐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북송이었는데 제 앞에는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상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누가 올라가라는 말을 안 해도 그냥 올라가 누웠습니다. 제 양팔에는 북한 보안원, 여기를 말하면 경찰들이 붙잡고 있었고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집게와 스텐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저의 자궁에 저희 아기가 있는, 살아 숨쉬고 있는 그 자궁에 사정없이 집게를 놓고 아이의 팔을 꺼내고 아이의 다리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그 집게에서 살점이 떨어앉으니까 수된 그릇에 툭툭툭툭 터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저는 너무 아팠습니다. 마취 없이 수술하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못한 저의 아기가 각이 찢겨 죽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왜?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아이마저도 제대로 낳지 못하는 이 세상, 이 사회, 무슨 미련이 남아있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당신이 원하시는 겁니까? 당신이 이걸, 당신의 자녀가 이런 고통을 받는데 이걸 원하세요? 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왜 우리는 당신의 자녀라면서 이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알려주세요 하는데 무슨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더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모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수만 명의 탈북 여성들이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또 수만 명의 아이들이 그냥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프냐? 많이 아프냐? 나도 내 아들을 그렇게 잃었단다. 가서 내 백성을 위해서 알려라. 그렇게 저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우리는 왜 살아남지 못합니까? 우리의 아이들은 죽어야 하고 당신의 자녀들은 왜 죽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며 기도했던 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부활절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채찍에 당하시고 찌르시고 십자가에 못을 박고 피와 땀과 물을 모두 쏟으신 그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이렇게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찢기는 그 못을 박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단 한 번도 이해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에 가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처음으로 어미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품게 되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출혈이 돼서 저를 그냥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출혈하는 몸을 이끌고 10월 말이면 북한에선 겨울이에요. 눈이 옵니다. 그 상황에서 차디찬 그 두만강물에 제 몸을 잠겼을 때 그 두만강물은 빨갛게 물들었어요. 마치 수많은 아이들이 죽으면서 서리 없이 순교를 하면서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꼭 살아남아서 이 인권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고 있는 이 현실을 피해 아픔들을 가서 알려주세요.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의 목숨과 아이의 순교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에 저는 2007년도에 대한민국으로 와서 엄마를 모셔오고 또 2010년도에 꽃제비로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는 남동생이 연락이 와서 또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13년 만에 이제 남동생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14년 동안 어디로 팔려가는지 알 수 없었던 여동생이 이제 한국에 입국으로 해서 국정원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전화가 와서 이제 참고인으로 가서 봤는데 제 여동생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아버지만 빼고 다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하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너무나 이 대한민국에 와서 놀란 것은 북한에서 저희가 공산통일 그 방법을 북한에서 배웠는데요, 그 공산통일 방법이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지금 습득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행복과 사랑과 이런 것들은 북한의 누군가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볼 수 있는 이 자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유,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찬양할 수 있는 이 자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70년 전에 부산에서의 그 기도가 하늘에 올려져서 이 남한 땅만 특별히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었던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제가 지금 이 연단에서 정말 제가 인신매매 당하고 저의 아이가 죽어가고
정말 이런 여성으로서는 정말 부끄럽고 끔찍한 이런 이야기들을 전국의 교회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교회들을 깨우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정말 뒤돌아보면 20대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저희 20대는 피로 얼룩져 있고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드디어 20대가 지나가서야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추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뒤를 돌아봤을 때 정말 아름다운 것만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아픔도 있고 나름대로 정말 부끄러운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은,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가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제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또 북한의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교회에서 언급을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에게 인권에 대해서 교회에 와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권이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인권이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동방의 예루살렘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 왜 우리의 가족일까요? 북한을 복음통일해야 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 아버지를 둔 우리는 가족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 조카 롯이 내 왕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고 또 조카 롯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준비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과 또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을 되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동방의 예루살렘을 빼앗겼습니다. 누구에게요? 사이비 주체사상교 교주 태양신에게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되찾아야 합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있을 때 그 무너진 그 예루살렘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처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청덕으로 이스라엘에 보내셨고 다시 그 예루살렘을 복원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같은 이런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남과 북이 하나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예수님 앞에 정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사참배 때 그 회개도 필요하겠지만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영, 태양신과 접신하려고 하는 이 공산주의 영이 이곳 땅 가운데 가득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 11월 7일 날 북한의 다음 세대 두 명을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눈을 가리고 입에 물릴 재갈을 준비하고 몸을 포승꾼으로 묶어서 판문점으로 북송시켰습니다. 제가 세 번이나 북송당했지만 중국에서도 눈을 가리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렇게 북송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북한과 계속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 결과가 300억이 넘는 저 연락사무소를 나이 어린 김여정이라는 여자애가 폭파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한민족이지만 북한은 김일성 민족이라고 합니다. 6.15 공동선언, 즉 고려연방제를 실행할 때 우리는 제사장의 민족에서 태양신의 민족으로, 김일성의 민족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절대 아니 된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간구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간곡하게 얘기하면서 그것만은 안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서 70년 전에는 부산에서부터 부산에서의 그 간절한 기도의 향기가 보좌의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그 왕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남한 땅을 축복의 땅으로 해주셨다면 70년 후인 오늘날에는 남한에서 기도를 해서 저 북한 땅까지 하나님의 땅으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건데요, 정말 이제 방금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저 땅의 왕은 태양신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와 그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저 땅의 왕은 태양신이 아닙니다. 저 땅의 왕은 북한 땅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지금도 중국 땅에는 25만 명이라는 탈북 여성들이 이 시간도 인신매매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했던 하나님 저 북한의 여성들 탈북 여성들 인신매매 당하고 있는 저 탈북 여성들을 하나님 같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있는 깊은 가운데 있는 그 소원 다 나눠 우리 가족을 찾게 해달라고 하고 또 우리의 조국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그 아픔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루빨리 하나님 사람이 원하는 그 평화 통일이 아닌 복음 통일로 이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태양신의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의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한 이 나라 정부가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깨어있길 원합니다. 깨어있어서 이 나라의 정치에 관여를 하고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대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법대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세세히 살피고 아버지 깨어있어서 주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양 염소의 나라가 아닌 양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